TRS 아카데미에서 헌법을 담당하고 있는 배성중 강사입니다. 자, 이 교재 요번에 이제 새로 나왔는데 이 교재를 가지고 헌법 핵심 지문 총정리 요 교재를 가지고 특히 변호사 시험 대비용으로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교재와 이 강의에 대한 간략한 오리엔테이션은 제가 이제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그걸 먼저 보시고 들어오세요. 자, 간략하게 변호사 시험 어떻게 앞으로 준비해 가야 될지 제가 이제 해설해 놓은 오리엔테이션 강의가 있으니까 한 12분 정도 되는데 그걸 먼저 듣고 오시면 돼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 최근 5년간 변호사 시험 헌법 출제 경향을 보게 되면은 자, 계속 반복해요. 헌재 판례가 타 시험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아요. 압도적으로. 자, 그래서 헌재 판례 위주로 정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헌법 조문 워낙 중요하죠. 그다음에 이제 부속 법률 한 문제 정도. 그다음에 이제 헌정사가 최근에 좀한 문제 정도를 조금 넘게 이렇게 출제하는 어떤 경향이 있어요. 자, 여기에 맞춰 특히 헌재 판례 위주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서 이제 좀 스피드 있게 좀 강의를 진행할까 해요. 그래서 그 서문에 제가 이제 써 놓았던 얘기를 어제 이제 오리엔테이션 강의에서 이제 좀 설명을 하죠. 경향. 그래서 쭉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례형. 이게 이제 주관식 연습하는 데도 굉장히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험은 상대평가. 그래서 포기하시면 안 돼요. 지금부터도 충분히 시간이 있고 그다음에 중요 지문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시험 5개 지문 중에서 5개를 다 완벽히 알아야 풀수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하고 선명하게 중요 지문 두세 개라도 충분히 틀린 것은 했을 때 맞출 수가 있어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1번. 관습헌법은 입법자를 구속하는 힘을 가짐으로 자, 관습헌법 또 헌법인 거예요. 배치되는 법률은 위헌이요. 더 나아가 관습헌법은 성문헌법을 변경하는 힘을 가진다? 아, X. 이거 왜 그래요? 이거는 관습법과 성문법의 관계죠? 자, 성문헌법. 헌법 전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성문헌법인데, 성문헌법이 모든 걸다 규율할 수 없을 때,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관습법의 의미죠? 민법에서 하셨죠? 그래서 보충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관습헌법이 성문헌법을 변경하는 건 아니에요. 자, 보시면 자, 관습헌법도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므로 관습헌법에 배치돼도 그런 법률은 위헌이지만 관습헌법이 성문헌법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 왜? 관습헌법은 성문헌법에 대해 보충적 효력. 관습헌법. 그래서 관습법은 실정법이 공백이 발생한 경우 이 공백을 보충하기 위해 인정되는 것일 뿐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다음에 2번 관습헌법은 자 국민적 합의가 상실되면 변경 소멸. 자 관습헌법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한번 볼까요? 관습헌법도 헌법의 일부로서 성문헌법의 경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법규범은 최소한 헌법 개정 절차 130조에 의거한 헌법 개정의 방법에 의하여만 개정될 수 있는데 이 경우 관습헌법 규정은 헌법 전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성문헌법 같은 경우 개정할 때는 어떻게? 수정, 내지 폐지 이렇게 가는데 관습헌법은 성문헌법 규정이 없으니까 관습헌법을 바꾸려면 어떻게 돼요? 관습헌법과 상반되는 헌법 규정을 집어넣는 방식으로. 그래서 관습헌법 규범은 헌법 전에 그와 상반되는 법 규범을 첨가함에 의하여 폐지되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관습헌법은 그것을 지탱하고 있는 네, 이렇게 개정하고 한편 이러한 형식적인 헌법 형식적으로 이렇게 개정하는데 개정 외에도 관습헌법 그것을 지탱하고 있는 국민적 합의성을 상실하게 되면 그거에 의해 법적 효력을 상실해. 자, 그다음에 헌법의 어느 특정 규정이 다른 규정의 효력을 전면 부인할 수 있는 정도로 효력성의 차등을 인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이게 헌법
규정에 위배되는 헌법 규정. 요 논의, 특히 헌법 29조 2항에 있는, 그러니까 국가 배상, 그러니까 이중 배상 금지. 이중 배상 금지 규정 있잖아요. 자, 이게 이제 헌법 29조 2항의 근거예요. 헌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러면 헌법 29조 2항 이제 위헌 소지가 많은 헌법 규정이 있는데, 이거를 더 뭐 인간의 존엄성이라든지 뭐 국민 주권을 규정한 이런 더 왠지 더 그 이념적이고 더 중요한 규정, 헌법 규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다른 헌법 규정을 위헌 뭐 위헌 법률 또는 위헌 헌법 규정이라고 해서 헌법 규정에 위배되는 헌법 규정, 이걸 인정할 수 있을까? 이거 굉장히 뭐 그 논의할 만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긴 한데, 아 이런 거 효력상의 차등을 인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념적 논리적으로는 뭐 인간의 존엄성, 뭐 국민 주권 이런 거는 그 규범사는 우열, 이념적 논리적. 그렇지만 효력상의 차등, 그것이 어느 헌법의 어느 특별 규정이 다른 규정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부인할 수 있을 정도로 개별적 헌법 규정 상황의 효력상의 차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그런 이제 뭐 문제의 소지가 있는 헌법 규정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헌법 개정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가 행하는 구체적 규범통제의 심사 기준은 헌법재판을 할 당시, 지금 현행 헌법, 자, 할 당시의 규범적 효력을 가진 헌법이다. 자, 맞는 질문 5번. 자, 제헌헌법 이래 신체의 자유 보장 규정에서 구금이란 용어를 사용해 오다가 현행헌법 개정 시에 이를, 이것도 중요해요. 현행헌법에서 종래에는 구금이란 용어가 있었는데 구속으로 바뀌었어요. 이것도 중요해요, 헌정사적으로. 근데 구금을 구속으로 바꾼 것은 헌법에 규정된 신체의 자유 보장 범위를 구금된 사람뿐만 아니라 구인된 사람에게까지 넓히기 위한 것. 맞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현행헌법에서 구속의 개념은 구금 플러스 구인이에요. 그럼 구금은 뭐예요? 뭐 그 감옥이나 뭐 구치소 이런 데 가둬놓는 거죠. 감옥에 가둬놓는 걸 구금. 구인은 그 감옥, 그 수사 뭐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법원 재판받기 위해서는 거기까지 사람을 강제로 데려가는 거죠. 물리적의 행사제요. 자, 그래서 구금 플러스 구인으로 단순히 가둬놓는 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구인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그러면 자, 현행헌법에서 구금을 구속으로 12조 규정의 신체 자유 보장변을 구금된 사람뿐만 아니라 구인된 사람에까지 넓히기 위한 해석. 그러면 이런 해석의 의의가 뭐겠어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요. 자, 이렇게 신체의 자유 보장 범위를 넓히기 위한 해석을 통해서 종합해보면 헌법 12조 4항, 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예요. 본문에 규정된 구속을, 체포도 구속, 형사 절차상 뿐만 아니라 행정 절차상의 구속까지 의미하는 것으로 그 범위를 확장했다는 것. 자, 그래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종래에는 형사 절차상 구속당한 사람에게만 해당된다고 했는데 2018년도 판례에 의해서 행정 절차상 구속당한 사람에게까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인정을 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판례예요. 자, 요 부분 뒤에서도 한 번 더 나오는데, 계속 나오는데, 자, 근데 비교해야 될 게 뭐예요? 영장주의. 자, 영장주의가 적용되는 거.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할 때 필요한 게 뭐예요? 영장. 법원이 허가한 영장에 의해야 된다. 이거는 행정 절차까지 확장됐어요? 아니에요. 아직까지 그 영장주의는 형사 절차상. 자, 그래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형사 절차뿐만 행정 절차까지 확대가 됐지만 그 영장주의는 아직까지 형사 절차에 국한된다는 것. 자, 비교해서 기억을 해 두시고.
뒤에서 또 계속 반복될 거예요. 자, 어떤 법률의 개념이 가의적. 이건 그 용어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럴 수밖에 없죠. 자, 그 어휘의 테두리 안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때 헌법을 최고 법규로 하는 통일적인 법질서 형성을 위하여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 즉 합헌적인 법률 해석을 택하여 하며 이에 의하여 위헌적인 결과가 될 해석은 배제하면서 합헌적이고 긍정적인 면을 살려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일반 원리이다. 맞는 지문이죠. 조금 이렇게 이상하다고 해서 다 위헌 결정해서 다 위헌 법률을 해버리면 어때? 법정 안정성이 굉장히 심각한 그 법정 안정성이 해야 할 위험이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이 할 때 일단은 합헌적인 법률 해석을 하는 입법,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의회의 어떤 입법 형성권을 존중해 주는 어떤 취지예요. 그 다음에 법적 안정성 이런 것들을 이유로 해서 자, 그 합헌적 법률 해석의 한 예죠. 임원하고 과점 주주에게 연대 책임을 부과하는 일단 그래서 구상호 신용국고 요 조항이 책임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 고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 부실 경영에 책임이 없는 임원과 부실의 결과를 초래한 자 이외의 과점 주주에 대해서도 연대 책임을 부과한다고 해석 부담하게 하는 범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한정 위헌 결정. 자, 요런 게 합헌적 법률 해석 예인 거죠. 자. 아까 나왔죠. 우리 헌법의 각 개별 규정 간데 무엇이 헌법 제정 규정이고 무엇이 헌법 개정 규정인지 아까 효력상의 차등이 없다고 한 거. 그래서 헌법 제정 규정은 더 시원적이어서 더 헌법 개정 규정에 비해 더 우위에 효력상의 우위를 갖는다라고 하는 건데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효력상의 차등이 없다. 그래서 헌법 제정 권력은 헌법을 시원적으로 창조하는 권력이고 개정 권력은 헌법 제정 권력에 의해서 조직되고 제도한 권력. 나누는 의미가 뭐예요? 헌법 개정 권력, 헌법 제정 권력에 종속한다. 근데 헌법 제정 개정권 구별 개정 한계로는 그 자체로 이론성 타당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 헌법재판소가 개별 규정에 대하여 위헌 심사를 할 수 있다는 논거로 원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효력성의 차단은 없어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 어떤 헌법 규정이 있을 때 어떻게 한 더 중요한 규정에 의해서 그 덜 중요한 헌법을 뭐 위헌 헌법 심사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헌법 개정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위헌 법률 심판이나 헌법 소원 어느 절차에 의하더라도 헌법 규정에 대해서 위헌 심사가 가능하지 않다. 맞는 질문이죠. 헌법 규정에 대해서 위헌 심사 아니요. 왜? 그 문제가 있는 헌법 규정, 이중 배상 금지 규정 같은 경우 그 헌법 규정을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좀 어떻게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좀 이 규정 자체를 뭐 위헌 법률 심판이라든지 헌법 소원을 통해서 이 규정을 없애려고 하는 어떤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 헌법 규정이기 때문에 다른 헌법에 위배돼서 위헌이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효력이 같기 때문에. 헌법 법률 명령 규칙. 그러면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 위헌 법률 심사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되는 명령 규칙 명령 규칙 심사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헌법에 위배되는 헌법 심사는 안 되니까 그래서 위헌 법률 심판은 안 되고 헌법 소원 이 헌법 규정이 나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그래서 헌법 소원 헌법 소원은 대상이 나중에 이제 헌법 소원, 헌법 재판 부분에서 할 건데 공권력 행사해야 되죠. 헌법 규정이 공권력이 국민적 합의의 결과예요. 공권력이 아니에요. 자, 보시면 자, 위헌 심사의 대상이 법률 명시되기 때문에 헌법 개별 규정 자체는 헌법 소원에 대한 위헌 심사의 대상이 아까 위헌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헌법 자, 헌법은 그 전체로서 주권자인 국민의 결단 내지 국민적 합의의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헌법 개별 규정을 68조 1항의 공권력 행사의 결과라고 볼 수도 없다. 그래서 헌법 소원 심판도 안 되고 위헌법률 심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해요. 국가 비상사태의 선포 및 해제를 규정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3조는 자 일단 초헌법적 국가긴급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는데 이거는 헌법이 요구하는 국가긴급 실체적 발동요건 사후통제절차 시간적 한계에 위반된다. 그래서 뭐예요? 위헌이죠? 그래서 초헌법적 국가긴급권이 뭐예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76조 77조에 규정하고 있는 어떤 국가긴급권의 요건을 초월해서 벗어나서 대통령에게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어떤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주여하는 이건 바로 위헌인 거예요. 자 보시면 그 예를 들어 76조 요건 있죠. 대통령 내후 외환 천재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그러니까 국가 긴급 국가 긴급권은 이제 발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국가의 안위에 관계된 중대한 교전 상태에 있어서 보위하기 위하여 77조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한 국가 비상사태에서 병력으로서 군사상 필요에 의한 아주 엄격한 요건에 이렇게 인정이 되는데 이 헌법의 요건을 초월해서 초헌법적 국가기능권 예를 들어 뭐 하는데 사회 안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예를 들어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라든지 이런 거를 그 못하게 이렇게 막는다라는 거죠. 기본권의 어떤 중대한 제한을 가하는 거예요. 여기에 뭐 사회 안정 질서를 위한 이런 게 없잖아요. 자, 바로 위헌의 소지가 큰 거예요. 그 다음에 선포할 수 있고 또 해제하기. 자,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관련돼서 가장 핵심적인 두 조문인 거예요. 그래서 요게 초헌법적 국가긴급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기 때문에 위헌이어서 핵심적인 조문이 선포하고 해제하는 그게 가장 핵심적인 조문이 위헌이니까 다른 조문 다 위헌이라고 판시를 한 거예요. 보시면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규정한 특별조치법 2조는 헌법에 한정적으로 요구한 국가긴급권 실체적 발동요건 어느 하나 해도 아까 봤죠 76조 77조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초헌법적 국가기능권의 창설. 그래서 2조 및 3조가 초헌법적 국가기능을 대통령에 부여해서 법률 헌법이 요구하는 국가기능의 실체적 발동요건 사후 통제 절차 한계 위반 위헌이고 이를 전제하는 특별조치법상 그 밖의 규정들도 모두 위헌. 가장 핵심적인 규정이 위헌이니까. 자, 초헌법적 국가기능권의 창설에 해당하고 2조 3조가 위헌이라고 하여 특별조치법은 다른 가장 핵심적인 위헌에서 다른 경우는 모두 당연히 헌법에 위반된다고 봤죠. 자, 헌정사. 자, 아까 봤지만 최근에 19, 20년 보면은 헌정사가 6지문 내지 7지문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를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냐면은 제가 그 유튜브에 그 스토리가 있는 헌정사 해가지고 한 3시간에서 4시간 사이 분량으로 그 제 그 헌법 교재 그 후반부에 나와 있는 그 헌정사를 제가 강의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제가 이제 한국 현대사 그 부분을 그 현대사 교과서들을 이렇게 참조해서 그 간략하게 요약을 한 다음에 그걸 토대로 해서 그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를 좀 정리를 했기 때문에 7페이지 분량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제 프린트물로 올려놨고 제 교재에는 있어요. 그 교재 양 날개에 최근에 기출된 그 헌정사 문제를 이렇게 다 실어놨으니까 강의를 듣고 그 문제를 풀어보는 게 가장 빠르고 쉽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저하고 같이 최근에 기출된 헌정사 문제를 간략간략하게 터치하면서 가고 이것만이라도 좀 확실하게 정리해야겠다. 이렇게 접근하면 돼요. 포기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재헌헌법은 자 재헌헌법 자 건국헌법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건국절 논란이 있어가지고 그 건국절이 뭐 보수에는 1948년이 이제 건국절이다. 아니 진보 쪽에서는 이제 그 임시정부 그 수립일이 건국절이다. 그러니까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재헌헌법이라고 하는데 재헌헌법 건국헌법 다 같은 얘기예요. 48년 대통령 부통령 국회에서 각각 선거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더라. 맞는 지문. 자, 재헌헌법 또는 건국헌법은 국회 간선제, 국회 단원제, 자, 중요한 건 국정감사제도를 재헌헌법부터 계속 있어 왔다라는 거. 그 다음에 헌법위원회와는 별도로 탄핵재판소를 설치했는데, 요때 탄핵재판소. 재판장의 직무는 대통령 부정 심판할 수 있는 때 이외에는 부통령이 맡도록 하였으며, 재판장 부통령. 대법관 5인과 국회의원 5인이 심판관이 되도록 하였다. 이거 맞는 지문. 그 다음에 이 교재 그 헌법재판소와 관련된 헌정사항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 헌법재판소와 관련된 헌정사는 제가 요 교재는 295페이지에 나오는데 295페이지에 나오는 요 표를 제가 그 헌법재판소 첫날에 요 표를 정리하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 거예요. 왜냐면 계속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요걸 한꺼번에 정리하실 거예요. 그때 제가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일단은 재헌헌법에서 이렇게 규정을 했다. 보시고. 재헌헌법은, 자, 그 다음에, 자, 재헌헌법 1948년, 재헌헌법이라고도 하고, 48년, 그냥 48년 헌법이라고도 해요. 자, 1차 개헌헌법은 52년, 2차는 54년, 3차 4.19 혁명 뒤죠. 그 다음에 4차는 그다음에 5차는 죄송합니다. 이거 4차 여기 60. 그다음에 5차는 1962. 여기가 5차가 30하고 7차가 1972, 8차가 1980, 9차가 1987. 그래서 7차가 40, 유신헌법, 8차가 80년 50헌법, 그다음 9차 1987년 현행헌법이 60. 자, 그래서 자, 숫자가 왜 그러냐면 52년 헌법이라고도 하고 1차 개헌 헌법, 54년 헌법 또는 2차 개헌 헌법.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출제하고 이렇게 해도 출제하기 때문에 숫자를 어쩔 수 없이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다음에 20 헌법. 그러니까 여기는 10이에요. 그리고 자, 3차에서부터 20, 5차 62년 30, 그 다음에 7차 72년 40 유신헌법, 8차 80년 50, 그 다음에 9차 현행헌법 60. 자, 공화국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는 이제 헌정사에서 다 하는데 이제 헌법적 변혁이 있을 때예요. 특히 20 언제 60년 4.19, 30 62년 5.16 혁명, 그 다음에 72년 유신헌법, 80년 12.12 사태 50, 그 다음에 87년 현행헌법, 87년 민주화, 6.29 항쟁 이후. 자, 헌법적으로 커다란 변혁이 있을 때, 그 바뀌는 거를 이제 공화국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20, 30, 40, 50, 60. 요건 특히 3차 60년, 그 다음에 30, 62년 5차, 그 다음에 40, 72년 7차, 50, 80년 8차. 그러니까 요 공화국으로 되는 숫자는 특히 유념해서 기억을 해 두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재헌헌법은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 결권, 단체 행동의 자유를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하고 있다.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 자, 맞는 질문인데. 자, 재헌헌법은 신앙, 양심의 자유와 학문, 예술의 자유와 같은 정신적 자유를 제외하고는 기본권 조항마다 법률 유보 조항을 뒀어요. 그래서 보시면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권, 단체 결속권, 단체 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에서 보장된다. 19조. 노령, 질병, 기타 근로 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활 유지 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이렇게 거의 뭐 신앙 양심 이런 거 굉장히 절대적인 자유 이런 거잖아요. 그 굉장히 보호 정신적 영역, 학문 예술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기본권 조항마다 이렇게 유보 조항을 뒀다라는 거. 자, 그래서 그런 거를 출제를 했어요. 자,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재헌헌법은 경제장과 재정의장을 별도로 둠으로써 경제와 재정의 의미를 강조하였으며 개인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우선적으로 보장. 까딱하면 맞는 질문이죠. 맞는 질문 같죠. 근데 자, 48년 재헌헌법 해방이 되고 막이죠. 그래서 이때 이제 해방 전국에 있어서 자 이거 이런 부분들은 제가 헌정서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해방 전국에 있어서 항일 일본에 대해서 이제 무장 독립 투쟁을 한 세력이 이제 민족주의 세력하고 사회주의 계열이 있죠. 근데 실제로 이전에는 조선이었잖아요. 조선. 근데 일본과 이렇게 항일 그 어떤 이제 투쟁을 할 때 이론적 뒷받침이 이쪽에서 굉장히 강력했죠. 그래서 실제로 중국 그 팔로군을 따라서 그 독립운동을 하던 요게 이제 실제로 80% 이상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적 분위기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헌헌법에 뭐 이익분배 균정권이라든지 이렇게 사회적인 색채가 짙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보시면 개인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규정이 어떻게 보면 재헌헌법의 경제질서의 원리에 관한 사회적인 실현을 기본으로 하고 개인의 경제적 부차적. 왜? 사회 분위기가 그랬다니까. 그래서 48년 헌법 84조문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의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한. 야, 이게 대단하죠. 사회 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 경제 발전을 기본으로 하고 각인의 경제상 자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자. 자, 지금하고 이렇게 좀 전도된 형식으로 규정돼 있어요. 그게 왜 그래? 이 당시의 사회 분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틀린 질문이었고 52년 1차 개정헌법은 대통령 직선제, 국회 양원제를 규정하였다. 맞는 질문. 그래서 양원제 52년 1차 민의원 참의원으로 구성하고 양원제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 직접인의 각각 선거 직선제. 자, 52년 1차에서 주권제야 영토변경을 위한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제와 국민의 개별적 불신임제 도입 자유경제체제로의 경제체제 전환. 아, 이거는 52년 1차가 아니라 54년 2차. 자, 2차 헌법 개정 54년 2차 보시면 2차 개헌 내용이에요. 다시 주권제약 영토변경을 위한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제 국무위원회는 개별적 불신임제 자유경제체를 경제체의 전환 54년 2차. 자,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에 국무총리 제도는 자 54년 2차 개헌헌법 폐지 딱 국무총리는 딱 한 번 폐지된 데가 있는데 1, 2, 3, 4, 5, 6, 7, 8, 9까지 중에서 딱 한 번 54년 2차. 그다음에 아까 봤지만 국무위원에 대한 개별적 불신임제 54년 2차 국무위원에 대한 개별적 불신임제 기억해주세요. 그 다음에 국무총리는 2차 개정헌법에서 폐지 2차 54년 돼서 딱 한 번 국무총리가 폐지됐다. 54년 2차 대한민국 주권제약 영토변경을 가져올 국가 아니냐는 중대사항은 민의원 선거권자 3분의 2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국민투표에 붙여서. 자, 민의원 의원 선거권자 3분 이상의 투표, 유효투표 3분의 1 찬성. 굉장히 엄격하게 됐죠. 그래서 보시면 54년 헌법이에요. 54년 2차 대한민국 주권의 제약, 영토변경을 가지고 국가 아니면 중대사항은 국회 가결 거친 후에 국민투표에 붙여서 민의원 선거권자 3분의 2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3분의 1 찬성을 얻어야 한다. 그 다음에 전항의 국민투표의 발의는 국회의 가결이 있은 후 1개월 이내에 민의원 선거권자 50만 이상의 찬성. 뭐예요? 국민 발언이죠. 자, 저 기억을 해주세요. 국민 발언. 8, 2, 3, 4, 5, 6. 자, 국민 발언. 8, 2, 3, 4, 5, 6. 8, 2, 3, 4, 5, 6. 8, 2, 3, 4, 5, 6. 자, 7차 개정. 유신헌법에서 폐지가 됐어요. 오, 국민 발언. 그래서 6차 개정까지. 국민 발언 2차, 54년 2차에서 처음 들어와서 발 2, 3, 4, 5, 6. 발 2, 3, 4, 5, 6. 자, 국민 발언 발 2, 3, 4, 5, 6. 자, 54년 2차 개정헌법은 민주공화국 국민주권, 그 다음에 주권제약 영토변경을 가져 국가 아니면 중대사항에 대한 국민투표 규정을 개폐할 수 없다고 규정했어요. 그래서 개폐할 수 없는 규정, 54년 2차. 그래서 보시면 54년 헌법은 헌법 개정 금지 조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는데 민주공화국, 국민주권, 주권제약 영토변경 필수 국민투표. 그래서 국민국, 민국국으로 그러면 그렇지 않겠어요? 국민주권, 민주공화국, 국민투표. 국민국으로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게 1조, 2조, 7조는 개폐할 수 없다가 이제 요 조항들이에요.